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호 친구 이건우라고 하고요. 알게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희랑 고등학교에 같이 나오게 된 김연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영이 친구 이경근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걔네도 나를 다른 애들만큼 편하게 대하지 않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일부러 식판을 받아서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다섯 명이니까 혼자 앉는 건 어차피 내가 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앉은 건데 오더니 서로 눈치 보더라. 내가 가운데 앉았는데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았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라는 애매한 시기에 전학을 온 나는 반 친구들과 제대로 친해질 겨를조차 없이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했다. 내가 배정받은 중학교는 물론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미 다 알고 지내던 애들이 같은 학교로 그대로 진학하게 된 경우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나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무리에 끼어들 수 없었고 거의 한 달가량을 외톨이처럼 지냈던 것 같다. 체육 시간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애들끼리 홍상게임을 했다. 나는 선생님 도와드리다가 조금 늦게 갔는데 내가 자리 달라고 기다리니까 애들이 자리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서 애들 게임하는 거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종 치는 거 듣고 바로 교실로 올라갔다. 이제는 장우의 마음이 조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은 일기에서 뭔가 처음 학교에 올라가서 또 홀수로 지내게 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돼서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가볍게 치부할 만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저도 조금 동조했을 것 같은 느낌. 일단 좀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줄 수는 있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네, 본 적 있습니다. 따돌림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죠. 아니죠. 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친구들보단 다가가는데 꺼려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따돌림을 하는 친구한테 좀 우회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한다고 듣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한번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친구들이랑 그만큼 친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다시 보복이 올까 그런 것들도 무섭죠. 학창시절에 내가 혹시라도 이 장호가 이랬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아니면 피한 적이 있나? 이런 걸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돌림을 하는 문제가 사실 뭐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도 계속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법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뭐 규제를 정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인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가해자였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행동을 좀 더 조심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 행동으로 뭔가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과하고 싶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